당근마켓에게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승우아빠가 6일 만에 결국 사과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승우아빠는 당근마켓의 구인 및 구직 서비스에 대해 당근에 내면 중고들만 들어오겠지 정상적인 루트로 구해라 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이후 당근마켓 측이 동네 기반 빠른 매칭으로 벌써 많은 사장님들이 이용하고 있다 라는 댓글을 남기자 승우아빠는 라이브 방송에서 당근에서 하면 왠지 사람도 중고 같다, 사람이 뭐 다 중고긴 하지만 이라며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 파장이 일었었죠. 그러나 이에 대한 비난은 끊이질 않았고 승우아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마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란 전 승우아빠 유튜브 구독자 수는 166만 명에 달했으나 7일 오전 8시 기준 2만 명이 빠진 164만 명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 빠지는 구독자와 비난 댓글을 의식해서인지 7일 승우아빠는 지난 2월 3일 라이브 방송에서 당근마켓 댓글에 대한 저의 부적절한 발언과 도를 넘은 언행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고 운을 뗐죠. 승우아빠는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특정 플랫폼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편파적이고 도를 넘은 발언은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고 경솔했던 행동이었다라면서 경솔하고 가벼운 언행으로 상처받으셨을 많은 분과 당근마켓 측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적극적으로 당근마켓 측에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절차를 밟아 후속 처리를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죠. 끝으로 승우아빠는 남은 기간이라도 잘못된 점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제 경솔한 행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반성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진작에 이렇게 사과했으면 좋았을 걸,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이미 늦었다, 잘 가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